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안 믿기고요. 어제 제가 대본 리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이 벌레가 이만해요. 진짜 벌레가 이만해요. 이런 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제일 먼저 찍는 게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친절한 윤지씨. 제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야 돼요.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아빠 폰 몰래 봐야 돼요. 그래서 미선씨. 미선씨를 알게 돼요. 와 진짜 뭐야. 나 엄마랑 싸워요 전화로. 그 다음에 아빠랑 싸워요. 엄마 아빠랑 다 싸우고 윤지가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엄청 빼짝 마른 고양이,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벌레가 다예요. Let me help you. 오늘은 콩나물 지진 호박 가져왔어요. 귀엽죠? 아늑해도 좋아요. 벌레와 한몸이 된 느낌이랄까? 벌레들은 하늘을 보면 이런 기분이겠죠? 야 좋겠다. 아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전드예요. 저 목이 물렸다요? 여기랑 여기 물렸어요. 보조개를, 전 보조개가 없는데 보조개를 모기가 만들어줬고요.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는 보조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이게 보조개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튀어나오는 보조개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되보세요. 안녕. 첫 씬을 찍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마음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되게 느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상해서 아빠의 응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고요. 제 행동이 생각보다 빠르고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윤지가 이런 기분이겠죠?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대조하면 윤지인 거잖아요. 박윤지 딱이네요. 박윤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방소원이 아닌 박윤지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박윤지야. 나는 윤지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근데 엄마는 이상한 새아빠를 데려. 누군데 그게? 난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 그게 아저씨 보고 나보고 갑자기 아빠를 부르래. 그냥 아저씨인데 어? 내가 어떻게 그걸 아빠를 부르겠어. 적응 안 돼서 아빠 집으로 도망쳤더니 세상에 갑자기 이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네. 나 진짜 너무 심장 떨리고 배신감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미선씨한테 전화가 와. 근데 아빠는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떡하면 좋아. 나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 나 진짜 F인가 봐. 근데 아빠가 나한테 찻잔 던졌더니 화내. 뭘 봐요. 사람 우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약간 공감을 못해요. 잘하는 건가? 아니 근데 참 공감을 못해요. 윤지가 이해가 안 돼. 불쌍하기만 해 그냥. 윤지 진짜 불쌍하다. 어때 엄마 아빠가 걔는 그냥 저 진짜 불쌍한 역할 맡았어요 여러분. 아니야 윤지의 성장 스토리로 생각할게요. 아니 나는 성장할 수 있어. 아빠의 결혼을 받아들이고 나는 혼자 헤쳐나갈 거야. 하하. 저 왜 울었죠 방금? 아 어떡해요. 화장 수정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번 보고 갈게요. 아빠.
어떠셨나요?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윤지가 아주 힘들겠어. 아주 힘들겠어. 아주 진짜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저 그거 찍었거든요. 아빠랑 걸어가는 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아, 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었니 그랬는데 사실 무슨 이상한 단백질바 먹었는데 단백질바 먹었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치볶음밥 먹었다 그랬어요. 그 씬이 엔딩 씬이어서 중요해서 좀 여러 구도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막 걸어가면 약간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빠가 제가 결혼할 때 옆에 있어서 이런 이렇게 같이 가주면은 어떤 기분일 것 같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슬프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후회해요. 그냥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약간 좀 좋은 답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해 그냥 진짜 이상했어요. 아직까지 부끄럽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신이고요. 처음 하는 촬영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떨렸었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인 게 저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윤지라는 배역을 이해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아 그리고 뭐가 또 재밌었지?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께 공개가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낼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짜란! 바로 제 대본이에요, 대본! 실내에서 찍을 것 같고요.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범수 집 가서 거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엥?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봐요. 안녕. 여러분 끝났어요. 박수! 아니 1박 2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밥 먹는 촬영을 했단 말이죠. 밥 먹는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약간 깨작깨작 거려야 되는데 밥이 너무 길어서 그 한 번 집힐 때 너무 많이 집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집힌 걸 많이 집혔다고 해도. 그래서 그거 떼어내는데 좀 고생을 좀 했고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의상 중에 분홍색 바람막이가 있어요. 아마 아빠랑 싸우고 그다음에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의상인데 저의 친언니 거, 감독님 건데 그것도 가져왔어요. 언니 걸 공수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제가 모르고 가져온 게 하나 있어요. 스페셜 선물.
짜잔! 무료 노랑 테이프. 대박이죠. 이거 언젠간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진짜 너무 어려웠고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막상 제가 해야 되니까 이 캐릭터로 돼야 돼요. 제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윤지가 조금 우울할 때는 저도 쉬는 시간에 계속 우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힘든 건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맞나? 계속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다 너무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스텝 언니 오빠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진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하는 걸로 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연기를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도 연기를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